보자 보자 보자. 아 여기 있다. 영월. 저기 보이시나요? 저쪽 집이 지금 저희가 이제 영월이에요. 완전 가슴이 탁 트이는데 네.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요? 네. 시원하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된다는 기분이에요. 아니 자연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잘 보고 갑니다. 이 한반도 지형을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. 제가 지금 가보겠습니다. 한반도 지형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저기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이거 몇 년도예요, 지금? 지금요? 네,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인데요. 그렇죠. 1800년대. 아, 1800년대. 네. 좋습니다. 밀었다, 당겼다만 해주면 돼요. 그거 그럼 갈 때까지 해야지. 힘든데? 버드나무 앞에 작은 풀밭 보이죠? 여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이에요. 저쪽 왼쪽 끝을 봐주세요. 자, 버드나무 아래 풀밭이 제일 멀리 나온 곳 있죠? 네, 저기는 해남 땅콩 마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기 제주도 성산에 출동해서 손을 들고 있잖아요. 저기. 한반도 땜목은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월북을 한 적이 없어요. 남한에서만 벌어먹고 살은 그래서 남한 땅만 왔다 갔다. 오늘 이렇게 미니 북한은 가보나 했더니 월북은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. 아유 근데 물 색깔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. 와 추워. 와 완전 추워. 와 기분이 너무 상쾌해요. 아우 너무 시원한데?